초여름만 되면 인기가 치솟는 속 좁은 놈이 있다. 강화도에만 출몰한다는 밴댕이. 회를 뜨면 딱 한 점밖에 나오지 않지만 부드러운 살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성질은 고약해도 맛은 뛰어난 밴댕이의 일품 요리 밥상부터 봄의 향기를 닮은 약수까지. 어떻게 먹어도 약이 되는 강화의 음식들. 그 귀하고 별난 맛의 향연을 마음껏 누려보자. 섬이지만 서울과 가깝고 섬이지만 도시를 닮은 곳.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다. 서해가 내주는 다양한 맛으로 철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맛의 고장. 5월이 더욱 반가운 이유가 있다. 강화의 자그마한 항구인 후포항. 이곳엔 자신의 선박 이름을 딴 횟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3대를 이어오며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주인 아주머니 손끝에 강화의 봄 별미가 뽀얀 속살을 드러낸다. 이 강화도의 명물이라 그러죠. 밴댕이요. 이게 제가 시집 오면서부터 이 밴댕이를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단 이 회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강화도의 특산물로 첫 손에 꼽히는 밴댕이. 작은 체구에 어여쁜 빛깔을 내는 생선이지만 바다에서 잡히는 즉시 재성질을 못 이겨 죽을 만큼 속 좁기로 소문이 났는데 오죽하면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까지 나왔을까. 별칭은 별로인 밴댕이지만 맛으로는 어떤 생선에도 뒤지지 않는다. 머리와 가시를 한 칼에 쏙 도려내면 10cm가량의 짤막한 몸체만 덩그러니 남는데 밴댕이 한 마리에 회 한 점이 공식인 셈이다. 반투명한 색깔의 살점을 입에 넣으면 착 감겨드는 밴댕이. 산란기에 들어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밴댕이는 싱싱한 거는 회도 좋지만은 무침이나 구이, 그러니까 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밀가루 무치고 계란 무쳐서 이렇게 부침개도 되고 튀겨잡숴도 되고 이거는 다용도로 다 해먹을 수 있어서 뭐든지 가능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먹기 좋은 생선 밴댕이. 요리법도 다양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흔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이. 밴댕이 생물을 깨끗이 씻어 간이 배도록 소금에 조물조물 무친 후 한 놈씩 차례로 석쇠 위에 올리는데 손바닥만한 크기라 한 판에 12마리는 거뜬하다. 배에서는 방작불 키워서 밥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구워 먹었어요. 특별한 양념이 뭐하러 필요할까? 중불에 올려 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일품 요리.
고소하게 씹히는 밴댕이 자체의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담백한 구이를 맛본 다음엔 매콤 칼칼한 무침을 즐길 차례. 다른 손질 필요 없이 밴댕이를 통째로 가늘게 썰어 양념과 버무리면 되는데. 이거는 뼈가 부드러워서 밴댕이는 뼈째 다 드셔도 괜찮아요. 뼈째 씹어 먹으면 더 고소해요. 밴댕이와 함께 오이와 파, 상추 등 신선한 야채를 썰어 넣고 적당량의 초고추장을 덜어 골고루 무쳐내면 끝. 밴댕이 철에만 맛볼 수 있는 맛깔스러운 음식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날마디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구정 세고 나가잖아요. 여름 금옥이 돼야 들어와요. 네? 그리고 육지하고 수시로 다니는 그 저기 배들이 없고 운반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들이 물건 싣고 들어왔다가 이제 배에 필요한 부식을 사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바람 불었을 경우에는 이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식을 다 갖춰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에서 잡아가지고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뱃사람들의 한 끼 영양식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밴댕이. 회나 구이, 무침 말고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다. 아, 지금 또 다른 작업 하시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요. 완자탕 만들려고요. 지금 머리하고 내장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뼈째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칼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통째로 가는 거예요. 통째로 갈아가지고 갈은 데다가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자. 밴댕이의 머리와 내장을 빼낸 다음 뼈까지 믹서에 곱게 갈아낸다. 이제 어묵을 만들듯 완자를 빚어내면 되는데. 이제 이거 다 가셨나 봐요. 네, 이거 밴댕이 다 갈아가지고요. 이제 이건 양념을 할 거예요. 계란하고. 갈린 밴댕이가 만두소처럼 잘 뭉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양념은 필수.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계란과 밀가루를 함께 넣고 오물조물 비벼서 반죽을 한다. 네, 배에서는 이거를 갈지 않고 도마에다 그냥 놓고 칼로 다져서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육수가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완자를 띄울 차례. 해 먹기도 편리하고. 수제비처럼 한 숟가락씩 떼어서 육수에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끝. 이때 굵게 썰은 대파와 약간의 마늘만 넣어주면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다. 자그마한 생선 하나로 한상 가득 차려진 밴댕이 밥상. 지리처럼 맑은 완자탕에 매콤한 회무침과 고소한 식감이 어우러지는 맛있는 밥상이다. 먹을 것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속은 알찬 생선. 산란기를 맞아 살집이 통통하게 잡힌 밴댕이는 횟감으로도 1등. 깔끔하게 손질해 초장을 살짝 무쳐 먹으면 담백한 향이 감돌며 쫀득쫀득한 여운이 남는다. 회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밴댕이 완자탕. 밴댕이에서 우러난 육수도 깊은 맛이 나지만 어묵처럼 부드럽고 말캉한 완자를 건져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밴댕이 회무침. 매콤달콤한 양념에 뼈째 씹히는 밴댕이의 고소함이 맛있어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더불어 노릇한 때깔이 먹음직스러운 밴댕이 구이. 칼슘이 풍부해 기력이 떨어질 때 더욱 당기는 강화의 맛이다. 바다에다 밴댕이 한 그물 한 서너 틀만 매면은 두 틀은 배 위에다 쏟아 가지고 가지고 오고 두 틀은 불뚝이라고 그 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 잘루 마냥으로 생긴데 그걸 잘라 가지고 배 꽁무니에다 매달고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많아 가지고 어획 하는데도 재미도 있었지만은 넉넉하니까 한 삽에 3,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손님도 많았고 하여간에 이 고장이 그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노족복 마냥으로 쌓아놓고 거기서 손바닥만씩 한 것만 구울래가지고 갖다가 구워먹고 옛날에는 통으로 많이 있고 고무통 있잖아요. 아줌마들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울래가지고 한 달아에 얼마 그렇게 이제 사가지고 가서 동네 가서 팔고 이렇게든 한 사발에 얼마씩 팔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절이 없잖아요.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지 한마디로. 강화의 봄이 내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푸릇하고 알싸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들판. 강화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약숙 농원이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다른 쑥과 달리 5월이 되어야 진가를 발휘하는 약숙. 강화도의 1등 특산품으로 손꼽힌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야생에서 자란 거거든요. 전부 이게 쑥이. 청정 지역 강화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강화 약숙. 저거 개똥쑥. 생김새에 따라 그 종류도 달라지는데 사자발처럼 생긴 약숙과 함께 녹색 줄기가 얇게 갈라진 개똥쑥이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 덕분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네, 겨울 나고 아무래도 기가 제일 세겠죠, 이때쯤이면. 그 햇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약이 올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약이 올랐다는 게 그 약 성분이 충분히 그 쑥에 배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월달 쑥이 가장 그 약 성분은 가장 좋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덕에 좋은 품질의 쑥이 자라기 좋은 강화도. 그 향이 진해서 음식으로 먹는 가짓수는 적어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 네, 이제 맛있는 떡 만들어 가시죠. 강화표 약쑥으로 빚는 떡은 어떤 맛일까? 강화쑥 마니아를 자청하는 이나경 씨의 떡가게. 쑥을 이용한 건강떡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이른 아침, 쑥을 캐오자마자 바로 할 일은 떡빚을 쌀가루를 만드는 일. 그런데 쑥이 일반 쑥이 아니듯 쌀 또한 빛깔부터 다르다. 현미쌀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이라고 해가지고요. 누룽지 향이 나고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그런 특수쌀이라서 가격이 일반 찻쌀보다 30% 비싸요. 고소함이 두 배인 현미쌀을 곱게 빻은 후 다른 첨가물 없이 물만 살짝 부어 가볍게 버무리는 나경 씨.
적당한 찰기를 머금은 쌀가루 반죽은 떡을 쪄낼 네모판에 평평히 깔아두는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강화표 약쑥이 등장할 시간. 미리 채취해서 3년을 묵혀둔 쑥부터 사자발, 개똥, 참쑥까지 네 가지 쑥을 넣고 쪄내는데 이때 김을 충분히 쏘여 쑥을 익혀야 깊은 향과 빛깔을 내는 떡으로 거듭난다. 쌀가루와 함께 푹 익힌 쑥. 잎과 줄기가 모두 연해져 반죽하기에 좋은 상태가 됐다. 대부분 쑥떡집에서 소다를 넣고 삶으면 조금 쑥이 좀 덜 들어가도 색깔이 굉장히 파랗게 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약품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소다를 넣고 삶지 않아서 이렇게 떡을 보면은 섬유질이 많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장에 들어가서 장에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에 있는 숙변을 얘네들이 쭉쭉 뚫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장이 되게 편안해지고요. 기계 안에서 여러 번 치대기를 반복하다 보면 잔잔히 부서지며 쌀가루와 고루 섞이는 쑥. 색깔은 진하지 않아도 섬유질과 영양은 그대로다. 적당한 찰기가 생기면 그대로 꺼내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 떡빚을 준비를 한다. 가장 중요한 거 쑥떡에는 쑥이 좋아야 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도 좋아야 되고요. 거기에 강화물,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이제 그 마을에서 쓰는 그런 간이 상수도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래서 쓰는데 물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나오는 강화쑥, 강화쌀, 그 다음에 강화물, 그런 게 이제 그 공기와 다 더불어서 음식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빚어진 떡을 받아 영양이 가득한 고물을 묻혀내는 나경 씨. 검은 깨나 콩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 가지고 건강하게 만든 떡이다. 저는 약품 처리를 안 해서 섬유질이 하나씩 다 이 속에 이렇게 섬유질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질들이. 약쑥의 맛과 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쑥개떡. 나경 씨가 즐겨 먹는 떡이기도 하다. 쑥개떡은 그 맵떡이고요, 맵쌀이고요. 이거는 이제 방아에 그 쑥을 같이 빠가지고요. 이거를 반죽을 해서 콩을 넣어서 만듭니다. 도시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간 건강이 나빠져 귀농을 선택했다는 나경 씨. 강화쑥을 약으로 삼아 매일같이 떡을 빚고 요리해 먹기 5년째. 그 사이 건강은 차츰 좋아지고 쑥떡 만들기는 생업이자 취미가 되었단다. 9년 전에 간에 6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올 생각을 해서 이제 강화에 내려오게 돼서 쑥떡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쑥떡을 먹고요. 그러니까 그 현미로 해서 무가당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현미 무가당 떡을 먹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피곤한 게 조금씩 많이 덜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쑥차를 계속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간이 조금씩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약. 쑥으로 만든 견과 찰떡과 약식, 그리고 쑥개떡까지. 천연 그대로의 약쑥을 그대로 담아낸 맛. 여기에 차까지 곁들이면 한 끼 식사 부럽지 않은
영양 만점 간식이 된다. 나경 씨의 약속 사랑을 누가 말릴까?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 역시 신선한 야채와 곁들이는 약속이다. 쌀뜨물에다가 새우를 넣고요. 그다음에 그 된장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끓어오르면 콩가루 무쳐진 쑥을 넣고 쑥국을 끓이면 아주 보면은 맛있거든요. 맛있는 쑥국 끓여드릴게요. 뜨거운 물에 된장을 풀고 강화해서 나는 작은 새우로 육수를 낸 뒤 미리 손질해둔 쑥을 넣어 끓이는 쑥국. 대파만 총총 썰어 곁들이면 손쉽게 완성된다. 봄의 향기입니다. 맛있는 쌉싸래한 쑥향이 봄의 활기를 되찾아주듯 건강하게 차려진 밥상. 돼지고기를 기름기 없이 삶아 허한기를 보충하고 담백하게 끓인 쑥국으로 속을 든든히 채우면 맛도 영양도 만점. 이보다 더 알찬 식단이 있을까 싶다. 강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치, 쑥 밥상이다. 여기 쑥국에다가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좀 구수한 맛이 더 나고 또 강화새우를 이렇게 말려갖고 하는 걸 하다가 이렇게 넣고 끓여요. 쑥은 그 하늘을 내려주신 최고의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맛도 있고요. 그래서 쑥떡을 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저의 건강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보람 있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농 지금 6년째인데 이 정도면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답니다. 어떤 땅에 살고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들의 삶. 그런 면에서 강화는 축복받은 고장이 아닐까? 비록 속은 좁은지 몰라도 맛으로 가치를 높이는 밴댕이와 먹으면 먹을수록 약이 되는 쑥까지. 강화에서 난 천혜의 먹을거리 덕분에 이 봄이 더욱 행복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우리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해도 좋지만 구워가지고 그냥 젓갈로 그냥 머리만 잡고 그냥 쭉 훑으면 뼈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도 잘 먹지만 구이로도 많이 먹었어요. 뭘 해 먹어도 다 맛있네요. 예. 회도 괜찮고 구이도 괜찮고 또 밥맛 없을 때는 양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고요.